오늘 촬영 컨셉은 로맨스와 어드벤처로 나뉘는데, 로맨스는 세 번 만남의 운명이라고 하잖아요. 너는 우연인 줄 알았겠지만 우린 사실 운명이었어 라는 거를 표현을 하고요. 하나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. 그럼으로써 저희 워너원과 워너블도 하나인 것 같습니다. 제가 운명을 참 좋아하는데요. 저희 11명이 만난 것도 운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. 그리고 저희 워너블과 저희 워너원의 만남도 운명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 워너블들에게 또 이런 다양한 모습을 또 보여드리면 또 더 좋아하실 것 같아서 한번 이번 앨범에 변신을 시도해봤습니다. 어제 했거든요, 연태그. 그래서 아직까지 어색하기도 한데 팬분들은 좋아해 주실 것 같아요. 색다른 저의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에. 보면은 약간 로맨틱하지 않습니까? 약간 그 머리 색깔도 아주 로맨틱하고 얼굴도 로맨틱하고 옷도 약간 스카프와 약간 로맨틱 그런 컨셉인 것 같습니다. 운명의 빨간 CD라고 이제 워너블과 평생 함께라는 약간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. 오늘 의상이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뿌듯해하고 있어. 아 기다려 주신다, 기자님. 우리 이번에 신문상 취재하러 오세요. 개인적으로 베스트는. 관리니? 관리니가 머리 색깔이든 패션이든 뭐든 다 이제 관리니 스타일로 다 소화를 해버려서 뭐 할 때마다 와 쟤는 뭘 해도 이쁘다라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. 그렇게 칭찬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좀 더 노력하는 부분도 많고 저희 의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되게 부드러운 느낌이거든요. 워너 멤버들의 각자 개성에 맞게 로맨틱한 운명을 잘 표현해주는 것 같습니다. 형이 뭔가 이렇게 초록초록하고 연두연두하고 잘 맞는 분위기라 생각을 하고 네, 잘 나왔다고 생각이 듭니다. 글로만 적혀있다면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을 만큼 되게 깊은 뜻을 가진 단어인데 워너블 여러분들이 저희를 정말 운명으로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. 저희 앨범 기대 많이 해주세요. 첫 정규 앨범이니만큼 준비를 열심히 틈틈이 하고 있습니다. 저번 로맨스 컨셉과는 조금 다르게 이번 어드벤처 컨셉에는 운명에 맞서 난 싸우겠다 남자 이런 모습을 잔뜩 담을 거니까요. 오늘은 생존 서바이벌 현장을 보고 계십니다. 네. 데저트엔 사막에서 살아남기를 지금 여러분 몸으로 현재 표현만 표현하고 계시고요. 그 유명한 말 있죠. 내일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나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을 것이다. 미니멀 찍는다고? 나무 잘랐잖아. 많이 기다렸죠? 저희도 정말 많이 기대하고 많이 설렜는데 정규 앨범으로 찾아뵐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 정말 또 꿈만 같습니다. 정규 앨범인 만큼 너무너무 좋은 곡들로 가득 찬 앨범이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사진도 너무너무 예쁘게 잘 나올 것 같으니까요. 워너블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. 저희 워너원이 열심히 워너블들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. 끝이 없습니다. 네, 2B1입니다.